2번 가볼게. 선생님 옛날에 그 어릴 때 했던 일탈 얘기를 했잖아. 그거 야한 비디오 본 사건. 여기 안 했어? 아이 그 선생님이 아이 그 아이 길지 않아. 그 얘기를 쓰던데 이거 안 했어? 어. 아, 왜 이렇게 심각하게 갔어요, 이렇게. 아니, 선생님이 그, 저기, 초등학교 5학년 때, 선생님 친구가 그 집에 비디오를 하나 가져갔어. 이해했지, 이거? 안 했어? 어. 비디오 하나 가져왔는데, 아,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. 비디오 하나 가져왔는데,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비디오를 훔쳐가지고, 가게에서. 비디오 가게에서. 근데 내가 이제 갖고 온 비디오가 그 19금이야. 나 지금도 기억나. 마운트 스트로베리. 그 산딸기라고 5편이었거든요. 근데 아 들어봐, 들어봐. 난뭘본게 없어요. 왜냐면 일단은 그 나이에 뭘 알겠냐. 이거 무슨 반응이죠? 예, 뭘 알겠으며,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뭘 알겠으며, 뭘 알겠니? 근데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화면이 돌아가. 픽, 뭐 물레방아, 뭐 산딸기, 촛불, 이런 식으로. 이게 완전 내셔널 지오그래피예요. 그래서.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자, 축구하러 가자, 이러면서 비디오를 침대 밑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. 그냥 갖다 치우려고 이렇게. 근데 까먹어버린 거야.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. 그래서 연방 한 5일인가 6일 있다가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, 이제 오랜만에 교회 다니잖아요. 그래서 주님의 은혜 범사인데 밑에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게 나온 거야. 그게. 그래갖고 이제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엄마 이제, 와우, 이렇게 된 거죠. 엄마 맨매를 이제 딱 들고서 막 이렇게 어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데 탁 매를 던지더니 넌 엄마한테 맞으면 안 되겠다 아빠한테 오면 아빠만 맞지 않은 거야.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거든요. 왜냐면 아빠 오면 맞자 그러면 내가 그때가 12살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18에 날 낳았잖아요. 그 우리 아버지가 그때 30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아 이렇게 된 거야. 그랬더니 엄마 하는 말이 성경책 중에 잠언이라고 했거든. 잠언 Do you know 잠언 솔로몬 대왕이 쓴 주옥 같은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에요, 성경. 그거를 자필로 쓰래. 반성하면서. 이해돼, 무슨 말인지? 그래서 내가 그거 할래, 아빠한테 맞을래라는 두 가지의 대안 중에 하나의 선택이거든? 당연히 난뭐 했을까? 잠언이지. 왜냐면, 잠언이 얇아요. 30몇 장밖에 안 되잖아. 잠언이 얇아서, 오케이, 그거 쓸게요. 근데 이게 말린 미역 같은 거야. 종이가 얇고요, 폰트가 작아요. 왜 말린 미역이냐? 말린 미역 물에 넣어봤니? 러프러지, 그렇지? 와 쓰는데 끝이 없어. 뭐 읽은 것도 그냥 엄마가 딱 그러더라고. 다 이제 제출했죠. 우리 엄마 이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. 제출 다 했죠. 그랬더니 엄마가 뭘 느꼈니? 뭘 느꼈을 것 같아? 다음번에는? 아빠한테 맞자.